왜라는 노래 있거든요. 그 노래가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밤에 한잔하면서 이렇게 예전 영상들을 이렇게 봤거든요. 저희가 초창기 때. 근데 그때의 그 느낌이랑 뭐 음악적으로 좀 더 본다면 코드 진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요즘에 연주하면서 같이 하면서 왜라는 노래가 그때랑 되게 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.
그곳에 우리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저희만의 새벽은 어둠이 지나는 시간이잖아요. 어둠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오기 전에 그 시간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보통 밤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프기도 하고 좀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조금씩 밝아오는 빛을 느끼면서 각자가 하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후회나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색깔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새벽에 관한 곡들이 이렇게 몇 곡이 있는데 사실 이 주제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새벽녘이라는 곡 같아요. 이번 트랙의 새벽녘.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인제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자작나무 숲에 갔어요. 근데 거기서 저희 음악을 듣는데 새벽녘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
한곡 반복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새벽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가슴 부르고 흐리 희미한 안개 흩어지고 적막한 밤 침대 위로 무심 쏟아지는 비 내 귓가에 어지러운 고민들 물끄러미 바라보다 가나 어디로 흘러가는지 일렁이는 마음은 고요하게 더는 불안하지 어지러운 고민들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 새벽녘 나의 노래는 어디로 뭐 뮤지션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곡을 여러
대중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이제 계속 음악 작업을 하는 게 건강하게 그게 가장 큰 어떤 버킷리스트겠죠. 네. 그게 우선 뭐 가장 크고요. 개인적으로는 남극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뮤지션으로서는 아니고 네 아무튼 남극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부르는